갑분싸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해왔던 걸까? 갑분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죠. 갑신정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폐하, 요즘 용안이 너무 좋지 않아 신들이 심히 염려가 되옵니다. 전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왔사옵니다. 제가 전하께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무엇이더냐? 송구하옵니다! 죽었다! 전하가 죽었어! 전하, 그럼 왕이 뒤척이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왕이 뒤척인다. 그게 무엇이더냐? 왕 꿈틀이옵니다, 전하! 왕 꿈틀! 재밌구나! 재밌어! 전하가 웃으셨다! 만세! 전하가 웃으셨다! 전하,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가장 가난한 왕이라? 예. 왕이 가난할 리가 없을 터이니 모름지기 백성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왕이 아니겠는가? 정답을 알겠네. 정답은 바로 날세. 내가 가장 가난한 왕이. 내가 가장 가난한 왕이었어. 내가 가장 가난한 왕이. 내가 가장 가난. 전하 최저임금인데